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데뷔가 메타카의 비입니다. 오늘은 종이비행, 저번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난다는 종이비행기 접어서 날려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를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를 접어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는 37.25m를 날랐다고 하네요. 거의 학교 운동장의 3분의 2 정도를 날았다는 건데, 우와우! 어쨌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는 비행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어볼게요! 다만 들었으니까 한번 날리러 가볼까요? 37.25m가 아니라 67.41m라고 합니다. 거의 학교 운동장만큼 이렇게 날아갔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는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오늘도 역시 바람이 부는 대한민국. 왜 항상 내 쪽으로만 바람이 불? 오케이, 어쨌든 비행기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비행기를 왼쪽 손으로 날렸다가 이상하게 날아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으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쓰리 투. 와, 과연 멀리 날 수 있을지. 제 목표는 저기 있는 초등학교 저기까지입니다. 저기. 그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와, 목표는 저긴데. 1층 가서 다시 한번 날려보자. 야, 적어도 어? 적어도 저기까지는 날아라. 3 2 1. 와! 아, 이거 내 나한테.